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할 영상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에디셔널 큐브 하나를 주죠. 그리고 블랙 큐브 다섯 개를 줍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에디셔널 큐브는 72억이 올라져 있는 요거를 빼가지고요. 요거를 에디셔널 큐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잣! 아, 공격력 6%에 크리 9% 좋습니다. 아, 더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요거를 다시. 76이 올려놔.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먼치가 제일 좋아하는 처리 방법은 얼굴 장식에 백제가 있습니다. 이게 응축이라도 토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되게 선호하는데요. 가격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레전을 뽑았을 때 제일 이득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시프가 대체적으로 싸고 매지션, 파이렛, 워리어 쪽으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워리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워리어가 안 보인다. 와, 워리어 레전더리 올리면 21억이로군요. 워리어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워리어를 검색해요. 아, 최저가가 좀 비싸긴 하네요. 워리어 쪽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한 1500 정도 한다고 마음 잡아야겠네. 그럼 이왕이면 안 열려있는 거를 사면은 플러스 원이죠.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근데 2000원 좀 그렇긴 하다, 그치? 진짜 1500짜리 하나 살까? 그만 사, 두 개만 삽시다, 일단은. 여기서 레전더리를 딱 보내면은 바로 20억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빛 가기. 아, 없네? 없잖아. 금빛 가기니 하나 필요한데? 안되겠습니다. 먼치코인 급히 각인을 하나 사고요. 아, 레드큐브에서 뽑았으면 됩니다. 열어주고. 자, 큐브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더리 보내면은 20억 개이득이고. 아니 말고. 아, 일단은 9% 킬. 레전더리 레전더리. 아, 쉽습니다. 아, 요거는 실패작이었던 걸로. 그래도 흰 9%는 좀 팔리지 않을까? 아, 그래도 흰 9%는 좀 팔릴 것 같은데? 가격을 대강 볼까요? 그래도 요게 아무거나 나오면 돼가지고, 좀 안정성이긴 하죠. 아, 백제죠, 제 거는. 백제. 아, 그래도 1500 주고 만들었는데, 가격 괜찮네요. 4천만 원이에요? 이상한 거 같은데? 보겠습니다. 1800. 5000? 이걸 5000 주고 산다고? 뭐지? 와, 3000 정도 하겠는데, 진짜로? 2000. 나는 2-3000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 팔면은 3000도 가능하겠구만. 아, 워리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구나. 제가 잘못했네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맞지. 그래도 3000인데? 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장신골 레전더리 보내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도 안정성이 뭐냐면은 각종 퍼센트가 있잖아요. 666 나오면은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덱스 666이
1억 5천. 덱스는 싸고요. 나머지가 비싸. 덱스는 얼마 안 하더라고. 힘 666이 나오면은 2억 5천 정도 하네요. 그에다가 저희는 이제 기대치가, 레전드리라는 기대치가 있잖아. 이건 3억 5천씩 하네요. 안정성이 있죠. 아무거나 넣으면 되니까. 럭은 2억 5천.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